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르밧 과부의 헌신,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엘리야야, 너 이제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가면 한 과부가 있을 것인데 그 과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그러니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사르밧 지역으로 갑니다. 그 엘리야가 있던 그 장소에서 사르밧까지 약 거리가 한 50km 이상 된다고 하니까 아마 여기에서 공주 가는 정도, 그 정도로 먼 거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엘리야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또 갔더니 그 사르밧 지역 성문 입구에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부에게 부탁을 하죠. 혹시 물 한 잔 있으면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가문 현실에 물을 떠러 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또 추가로 말합니다. 그러면 떡도 좀 저에게 한 덩어리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떡 없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은 가루 한 주먹, 또 기름 조그만히 있는 거 한 병, 이 정도밖에는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을 하죠. 그러면은 그거 내게 가져오세요. 먼저 나로 먹게 해요. 그러면은 당신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도 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하게 되죠. 집에 가서 이제 남아있는 가루를 이제 기름을 붙여서 떡을 만들어서 선지자에게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로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고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은 이 사르밧 과부의 역사가 여러분 생애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자, 아는 내용에서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는 부분이 뭡니까? 첫째, 선지자가 기억날 겁니다. 그죠? 엘리야 선지자. 두 번째,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한 과부가 생각이 나겠죠? 또 세 번째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그 세 번째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그 어려운 환경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더라. 이런 어떤 줄거리가 쭉 이렇게 생각이 나지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네 가지 큰 줄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 내용이 무엇인가? 첫째, 우리가 엘리야를 봅시다.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나에게 물을 가져오고 떡을 가져오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는 것이지.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엘리야는 누구냐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 어떤 말씀이든지 많은 말씀 가운데 주의 종이 그 말을 던졌을 때에 이것이 받아지면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던져졌다는 것, 내 귀에 들려졌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듣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다 듣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 내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들어도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별말 아닌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올 수도 있어요. 찬송 중에 말씀이 올 수도 있어요. 설교를 듣다가도 말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뭡니까? 나에게도 주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생애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네. 두 번째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네, 사르밧.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예, 지명을 보니까 그 명칭의 뜻이 있더라고. 예, 용광로라는 뜻이. 예, 재련소 이런 뜻이 이 사르밧이라는 단어의 뜻이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르밧에 갔다고 하는 것은 사르밧에 한 과부가 있었다. 이 말은 예, 이 과부는 뭘 상징합니까?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살았느냐? 사르밧 지방에 사는 거예요. 그럼 사르밧은 뭐요? 예? 훈련소다 이 말이에요. 재련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은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 연단받는 장소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성도들에게는 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훈련소가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훈련을 받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어떻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사르밧이다. 내 삶의 현실이 지금 사르밧이에요. 그 사르밧이라는 그 그런데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느냐. 이 과부는 지금 이제 한 번 이 떡 한 번 해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현실이냐 이 말이죠. 우리 생활 속에 이러한 어려운 현실이 나타나게 되면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의 현장이 찾아왔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축복의 장소다. 아멘? 따라합시다. 사르밧은 축복의 장소다. 고난의 현장은 변장된 축복의 장소다. 네, 내 인생의 고난의 현장이 변장된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신학을 할 때에 참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총신에서 공부할 때 1년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1년 휴학을 했어요. 예. 1년 쉬고 나니까 조금 몸이 좀 편해졌지만은 역시 뭐 1년 만에 몸이 회복돼 되돌아온 것은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건강이 안 좋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더라고.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 예. 신학을 한 것은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 목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먼저 실행하는
그러한 말씀과 함께 모범을 보이는 길이 이 성직자의 길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럴 체력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제 목회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도 내려놓게 되고 내 잘났다고 하는 자존심도 내려놓게 되고 그 다음에 내 꿈도 희망도 다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도움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심으로 이 목회의 길을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아주 작고 소박한 마음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어요. 만약 그런 것이 없이 내가 건강했더라면은 아마 내가 뭘 했을 거예요. 내가 하는 무엇이 내 속에 있었을 것이고 이 자존심도 내려놓지도 못하고 내 욕심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는 그런 포장으로 사실은 내 살 궁리를 하고 그런 길로 걸어갔지 않았겠나. 근데 그 건강이 없으니까 뭐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더라고. 이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이 말이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만약에 건강했더라면은 여기에 나오지 않을 분이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삶에 여유가 있었다면은 같이 그 내가 하나님 안 찾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때문에 하나님 찾고 가난 때문에 하나님 찾고 내 생각대로 뭔가 안 되는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여기 오신 분도 있어요. 그것이 사르밧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를 무너지게 하거나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사르밧을 통한 축복으로 바꾸어 놓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르밧 지역이라고 하는 특징이 훈련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 사르밧 지역에서 훈련받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훈련받으면 좋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또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 시돈 땅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그 당시에 많은 가부가 있었지만은 사르밧 가부에게로 보내심을 엘리야가 받았다. 사르밧 가부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가부가 한둘입니까?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이 사르밧 가부를 하나님이 딱 정하셨어요. 선택하셨다. 이것이 은혜다 이 말이지. 오늘 이 사르밧 같은 이 삶의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목사로 삼으시고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신 이게 축복입니다. 선택의 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 많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그러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분이 뭐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다거나 그거 아니잖아요. 예?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했다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상 장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예.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 뜻이 있어요. 뭔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뭔가 왜 선택했습니까? 사르밧 가부처럼 이런 사건이 있게 하려고. 사르밧 가부처럼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뭡니까?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돼야 돼요? 돼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예? 사르밧 가부를 왜 선택했어요? 성경에 보세요. 결과적으로 사르밧 가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은 여러분 전혀 쓸모없는 여인이었어요. 자, 가부에다가 가난한 사람에다가 예? 그 다음에는 뭐 예? 먹을 것도 없이 그저 그냥 생명만 연장하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이 가부를 선택해서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고 오늘 그를 통해서 믿음의 위대한 사건을 조명해 주시고 예. 순종함으로 얼마나 위대한 복을 받았는가를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르밧 가부처럼 이름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 쓸모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으면은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의 평범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역사 속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택, 예? 왜 가부를 선택했느냐?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선택한 결과를 들여다보니까 위대한 여인으로 존귀한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한 것은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선택했는가? 그냥 하나님 자녀로 선택해서 예수 믿다가 때가 되면 그냥 예? 낙엽처럼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면은 오늘 이렇게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선택받아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위대한 여인이 되었는가 그 과정을 내게 대입시켜보고 이 말씀으로 내게 적용시켜서 여러분들도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인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 선택된 이 한 과부를 보자고요. 자, 가부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떡을 가져오라, 물을 가져오라. 그랬을 때에 떡과 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예,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설명합니다. 나 떡 없어요. 예, 떡 없어요. 있다고 하는 것은 가루 한 주먹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거 가루 떡 만들어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런데 이 여인이 떡 선지자가 떡을 만들어 와서 만들어 나한테 가져와라. 난 내가 먹겠다. 이렇게 했을 때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너가 순종해서 떡을 만들어 가져오면은 네 가루통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네? 네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순종했더니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름 없는 무명의 내가 오늘 여러분 이름 있는 유명의 인물이 되려면 역사에 남는 이름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예. 그 고리된 분녀사 잘 아시죠? 예, 하란의 유명한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이미 이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예, 이분이 예, 나치 시대에 예, 유대인을 자기 집에 숨겨 주었다가 이것이 발각되어서 형무소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겪은 여러 가지 그 기적 가운데 이런 기적이 있어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 아주 그 뭡니까? 건강에 유익한 그런 예, 예, 다비타몬이라고 하는 기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름병, 조그마한 기름병이 있었는데, 그 언니와 함께
감옥에 있었는데 언니가 몸이 약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간수가 주면은 거기에다가 한 방울의 기름을 떨어뜨려서 그래서 영양 보충으로 언니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 감방에 있는 사람들이 한 2, 30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주니까 다들 뭐 저 약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좀 달라. 그러니까 안줄 수가 없으니까 그 조그마한 병에 있는 기름병으로 그 2, 30, 그 방에 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조그마한 병이기 때문에 2, 3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먹을 때또 주고 이러는데 이 계속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 병을 불빼짝 이렇게 빼고 도대체 기름이 어느 정도 있는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그 병이 암갈색이 돼가지고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 기적이 끊임없이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잘 아는 네덜란드 한 여인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병원에 있는 비타민을 가지고 그걸 자기에 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주면서 이것 가지고 감방에 있을 동안 건강을 지켜라고 주는. 그래서 그걸 받아서 비타민을 먹는 순간 기름병에 기름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그게 필요한 기적은 지금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이러한 엘리야의 이 사르밧 이 기적 사건이 그 당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오늘날도 있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여러분 마지막 남은 최후의 양식 앞에. 신앙적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신앙적 결단을 해야 될때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인데 이건 역시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인을 받았을 때에 순종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순종 안 한다고 저주가 오고 그렇지는 않죠. 그것은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할 때는 뭡니까? 이것은 기적의 씨앗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할 때에 순종하는 마음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내이 어려운 환경을 바꾸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 주시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앙은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모든 우리의 우선, 일방적인 우리 우선순위는 나를 통해서 출발되지만은,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이 우선되고 내가 뒤를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도 한번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은 여러분의 생애에는 사르밧의 기적이 오래전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현실의 실제적인 사건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뉴욕에 조지 크럼이라고 하는 레스토랑 한그 요리사가 있었어요. 레스토랑 식당이 조지 크럼이라고 하는 이 요리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먹는 그 감자칩 있죠. 포테이토 칩. 그 유래를 내가 설명을 할게요. 왜 이런 이 감자칩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스낵이 됐느냐 하면은 이 크럼이 그 요리사로 있는 식당에 아주 성격이 까다로운 할아버지가 한분 계셨어요. 그늘 다투곤 하는데 어느 날 감자를 좀 튀겨서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감자를 몇 조각을 툭툭 내가지고 튀겨서 갖다 주었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이걸 먹으라고 가져왔느냐고. 좀 잘게 썰어야지.
예. 그래서 화가 불끈 났지만은 그 모습을 주인이 보고 옆에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손님은 왕이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 말 한마디에 참고 와서 감자칩을 좀 잘게 썰었어요. 그래서 튀겨서 갖다 주니까, 예. 아직도 이거 안 된다고. 좀 더 가늘게.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가늘게 감자를 깎았어요. 깎아서 튀겨서 갖다 주니까 그때서 할아버지가, 이야, 이 정말 맛있네. 그때 옆에 앉아있던 분이 그거 보더니 그거 나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분도 해줬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그거 나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레스토랑이 이 포테이토 칩으로 유명한 식당이 되어서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식당에서 출발했다가 이것을 하나의 상품화 시키자 해서 만든 것이 이 스낵이 오늘의 포테이토 칩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작은 사건이지만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과 예? 믿음은 이건 뗄 수 없는 패키지와 같은 거예요. 예. 어떤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어요. 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을 내려놓고 순종하면 거기서부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기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한 사르밧 과부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고 순종해봐라. 그러면 이 과부의 기적이 너희들 생애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도저히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주의 종의 명령이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부터 기름병이 마르지 않습니다. 가루통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과부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엘리야까지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여러분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르밧 과부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